발디딜 틈없는 가파른 곳을 사슴이 위태롭게 움직이는데 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? 엄청난 크기의 이 절벽은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신기노댐이며 이 댐을 오르는 이 염소의 이름은 알파인 아이벡스입니다. 이곳에서 알파인 아이벡스들은 가파른 댐을 올라가서 벽을 하는데요. 사실 이곳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댐으로 콘크리트에는 염분과 미네랄이 잘 흡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파인 아이벡스가 핥아서 식물에서 얻을 수 없는 무기질 영양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. 알파인 아이벡스들은 다른 염소들보다 발굽 앞부분이 쭈핏하고 단단해서 절벽을 더 잘 오를 수 있다고 하죠. 하지만 모든 알파인 아이벡스들이 다 이 댐을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댐을 오를 수 있는 건 체구가 작은 암컷과 새끼만 가능하며 몸무게가 더 나가고 뿌리 큰 수컷은 힘들다고 합니다.